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강영입니다. 챕터 4 정규화 뷰 시스템 카탈로그 살펴보겠습니다. 자, 챕터 4에서 정규화 뷰 시스템 카탈로그 모두 살펴보는데요. 정규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정규화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거와 더불어 정규화를 이해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해당 챕터는 시험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상 현상 또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 현상을 해결하려고 정규화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상할까요? 라고 우리 좀 역으로 물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이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챕터 3에서 봤던 SQL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챕터 2에서 여러분, 릴레이션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논리적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릴레이션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 상황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이상현상까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연속적으로 이 챕터 4의 섹션들을 공부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용어 섹션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는 섹션 4에서는 섹션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상현상을 기준으로 왜 이상한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를 하게 했는데, 자, 얘는 설계의 문제예요. 내가 설계를 잘해서 릴레이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릴레이션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우리는 딱세 가지 이상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릴레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정규화하면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챕터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항상 교재에 나와 있는 학습 방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상 종류, 정규화 개념 종류, 뷰에 대해서 필기 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실기는 조금 더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개념이 어려워서 상상 중도 있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해놨습니다. 섹션은 이상과 함수종속, 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화, 그리고 용어적으로 뷰와 시스템 카탈로그가 해당 챕터이고요. 자,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는 섹션은 이상하다, 이상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상과 함수종속 두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현상 별도로, 함수종속 별도로 공부하십니다. 자, 이상현상. 연관된 개념은 해요. 자, 그러면 용어적으로 핵심 포인트에서 이상은 세 종류 있는 거꼭 확인하세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종류, 세 종류. 우리는 삭제 이상 먼저 볼 거고요. 삭제하다 이상하더라. 릴레이션에.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에 튜플을 삭제하다가 이상하더라. 튜플을 삽입하다가 이상하더라. 튜플의 부분을 고치다가 이상하더라. 왜? 이상한 현상을 정확하게 함수종속 쪽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함수종속의 문제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여서 함수종속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함수종속에는 부분함수종속이 있고요. 완전함수종속이 있을 거고요. 이행적 함수종속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순서대로 볼게요. 따로따로따로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섹션 2에 넘어가야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규화가 나와요. 좀 너무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순서가, 발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릴레이션 얘기한 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테이블 모습으로 표구조로 자료를 정리하자라고 해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무결성이 부족하거나 정합성이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현상과 종속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별 문제 없으면 효율적으로 잘 설계가 됐다, 문제가 없다, 이지만 저희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노말리, 영어 스펠링 외우실 거면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이상 또는 이상현상입니다. 만약에 가로가
요렇게 됐으면 현상 적으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상현상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CE에 하나의 릴레이션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은 속성이 들어 있어요. 아, 디그리가 너무 크구나. 속성이 이거 저거 너무 큰 표구나. 그래서 데이터 중복의 문제와 나쁘죠? 종속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자체가 이상이고요. 그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의 종류에는 뭐예요? 삭제, 삽입, 갱신 이상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거 세 개를 다 동시에 적으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기능사 여러분. 네. 그러면 삭제 상황의 이상현상은 무엇일까요? 표가 너무 큰데 내가 한 줄, 튜플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 자료가 필요 없는데 라고 삭제했는데 문제는 그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릴레이션에 존재해야 되는 추가 정보까지도 그렇죠? 함께 삭제된다라고 여기 교재에 진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으로 나와 있던 걸 용어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연쇄 삭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연쇄 삭제 자체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삭제 이상 때문에 연쇄 삭제가 발생해서 이상한 거다. 자, 아래에 테이블이 하나가 있죠? 주문, 그쵸? 고객 주문 테이블이에요. 아, 이 정도 표면 완전히 어떤 거예요? 큰 테이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런 큰 표에서 더클 수도 있죠? 자, 제품 번호가 S567인 스캐너. 아, 이 자료가 고객 주문이 잘못돼서 난 이걸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당 튜플을 삭제를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튜플이 쭉 삭제가 돼요. 그런데 스캐너 주문에 대해서 내가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정보까지 삭제가 됐냐면 스캐너는 하나에 10만 원이다 라는 정보가 이 릴레이션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연쇄 삭제라고.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도 연쇄적으로 삭제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의 자료만 삭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튜플 전체가 삭제됨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손실하는 문제가 삭제 이상입니다. 이게 삭제 이상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삽입 이상은 내가 튜플을 삽입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제가 튜플이라 했죠? 릴레이션의 튜플을 한 줄로 삽입하려고 할 때, 이상하다. 나는 이 자료만 삽입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삽입을 해야 내 자료가 삽입이 된다. 이상하다. 자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삽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불필요한 추가 정보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보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이 여기에 기본키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 주문 테이블 위에서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복합키, 합성키로 기본키인 상황에서 나는 고객 번호만 가지고는 삽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추가 정보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기본키가 합성키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예,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갱신 또는 수정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갱신, 업데이트 상황에서. 아, 내가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해야 할 정보가 다섯 가지더라. 또는 여러 가지더라라고 할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예, 안 변하고 있죠? 일관성 위배되는 걸 갱신 이상. 마우스 단가가 5,000원이면 모든 마우스 다 고쳐야 되는데, 3개 중에서 몇 개만 고치고 나머지 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 수정의 문제가 갱신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의 종류 3가지죠. 그럼 이상 현상이, 그쵸? 각각의 함수 종속 상황에 대해서 모두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볼게요. 함수 종속은, 이런 겁니다. 자, 테이블이 있으면, 릴레이션이 있으면, 얘가 속성이라고 그랬죠?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함수 종속이에요. 이상현상과 함께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려할 것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함수적 종속 문제입니다. 종속이 되면 좋지 않죠. 좀더 독립적이어야죠. 하지만 속성 간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함수 종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속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 꽤나 자주 나왔어요. 어떤 릴레이션에 학생 릴레이션이라고 합시다. 속성 A와 B가 있을 때, 아, 이걸 속성이라 그렇군요. A, B, C. 자, 릴레이션 R이 있으면, 그렇죠? 네. 릴레이션 속에 여러 개의 속성이 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 개의 속성이 이렇게 있어. 속성 속에 튜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릴레이션 구조가 있을 때 자료들을 잘 살펴봤더니 이 속성에 자료 중에 A 속성과 B 속성이 관계를 맺고 있더라. 어떤 관계냐? 자료를 분석했더니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수 있거나 A의 값에 따라 B의 값이 뭔가 조정되고 달라진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너네들은 함수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A를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B를 종속자라고 얘기하고요.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기호로. 그쵸? 예. 자, 그러면 종속의 종류에는 보신 바와 같이 완전 함수 종속, 부분 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명확하게 아셔야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자, 자료를 많이 분석해야 어느 상황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번, 성명, 수강 과목, 학년을 봤더니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이런 종속관계가 파악되더라. 학번을 알면 성명, 자, 학번을 알면 수강 과목, 학번을 알면 학년을 결정시킬 수 있더라. 아, 그래서 학번을 기본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기본키가 뭐예요? 결정자. 당하는 놈을 종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종속자.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완전 함수 종속과 부분 함수 종속 정의적으로만 정확하게 보세요. 꼭 예를 통해서 분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 좀 오래 남아요. 그렇죠? 자, 부분 함수 종속은 완전 함수 종속과 비교가 되겠죠? 자, 다시 부분 함수 종속을 해결하면 완전 함수 종속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부분 함수 종속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부분, 그렇죠? 네, 파티셜. 자, 그러면 부분 함수 종속은 기본키가 아닌 다른 종속 종속성에 다른 속성에 종속이 되거나 또는 기본키가 두개 이상인 합성키로 구성된 경우 일부 속성에 종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함수 종속이랑 결정자 종속자는 설명을 드렸고요. 부분 함수 종속 이런 상황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A와 B 속성이 있는데 이 B 속성이 묶여져서 이걸 합성키, 복합키라고 얘기합니다. C라는 내용을 결정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고, 더불어 또 하나의 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봤더니, 여기 A와 B 중에 일부가 다시 C를 결정하기도 하더라.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럴 때, 아, 결정자가 이 속에 부분이 또 결정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상황을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용어가 중요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니까 해결을 하자가 완전 함수 종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부분적인 합성키가 아닌 상황으로 오직 기본키에만 종속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A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자가 종속자 여러 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종속관계를 해결해 보자. 뭐 당연히 정교화를 통해서지만 이런 관계가 나오는 상황,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완전함수 종속에서도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시면 화면 하단에 이행적 함수 종속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시면요.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 결론은 연쇄적으로, 그쵸? A가 C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행적 함수 종속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페이지를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살펴보자면 잘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한테 분석하라고 안 합니다. 자, 고객번호, 제품번호가 묶어서 주문량을 결정을 했는데 잘 살펴봤더니 그 속에 제품번호가 다른 걸또 결정하더라. 자,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대부분 여러분이 얘기하는 기본키, 결정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량으로 화살표에서 종속돼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두 개가 묶였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요 앞에 하나 왔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뾰족하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함수 종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요? 부분이, 제품번호는 요 기본키의 부분이죠.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이다. 부분함수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분리를 해야죠. 따로. 그걸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걸 완전함수 종속. 여러분한테 분해하라고 안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우리 교재의 그림에서는 부분함수 종속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밑에 이행적 함수 종속은 말이 좀 어렵죠. 그쵸? 네, 하지만 이행적 연결하여서 연쇄적으로, 그쵸?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 연관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고 이상현상에 대한, 자, 완전함수 종속에 대한 설명이다. 부분함수 종속의 설명이다. 이행적 함수 종속의 설명이다. 라고 해서 직접 여러분이 용어 손으로도 적으시고, 설명이 텍스트로 나왔을 때꼭 그림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섹션 2 정규화예요. 자, 여러분 정규화는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하지만 정규화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정기 시험 문제만 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지만 정보 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정기 시험 말고 상설 시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다섯 문제 중에서 웬만하면 한 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화, 정답을 정규화라고 적거나 1, 2, 3. 예, 많이 적어요.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영어가 자신 있으신 분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스펠링 틀리지 말고 적어주세요. 정규화입니다. 자, 정규화는 릴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설계죠? 자, 종속을 파악해서, 야, 이상하다. 이상현상이 문제점이죠? 걔를 중요한 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 속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종속관계를 파악합니다. 그쵸? 종속관계를 파악해서 얘를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즉, 하나의 큰 릴레이션을 쪼갭니다. 여러 개로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종속의 문제를. 자, 정규화는 분해의 과정입니다. 합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의하시고, 조인이 아니고, 예, 분해가 정규화입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릴레이션 설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규화의 종류에는 1, 2, 3, BCNF, 4NF, ONF 있어요. 정규화되는 과정에 나온 걸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화는 정규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형의 종류를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종류가 1, 2, 3, BCNF, 4NF 있는데요. 4NF, ONF는 고급 정규형에 속하고, 자, 예글 1, 2, 3, BCNF까지를 시험 문제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 정규형 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봤는데요, 여러분.
자, 저희 교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규화가 한 번에 쪼개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때에 맞게 한다라고 했을 땐 교재 잘 넘어오시고 정규화의 마지막 위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게 돼요. 타이틀이 뭐죠? 정규화 진행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별표를 다섯 개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릴레이션이 문제가 있다. 그죠? 릴레이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릴레이션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하냐면, 릴레이션이 실제적으로 비정규 릴레이션 상황이 있는 거죠. 아, 이상현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 자, 근데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속성값이 원자값을 갖는다라는 게 릴레이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 릴레이션인 상황을 정규화하자. 그렇죠? 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쪼개요, 분해해요. 이걸 정규형이라고 얘기하죠. 이 비정규 릴레이션은 일단 커요.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 종속의 문제를 파악해 가면서 정보를 분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릴레이션이 원자값이 되도록 분해했다라고 그러면 1NF예요. 아, 드디어 릴레이션이 됐구나. 그러면 이 1NF 과정을 걸쳐요. 왜? 1NF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NF의 문제점이 뭔가? 라고 봤더니 1NF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NF나 딱 봤더니 문제점이에요. 부분 함수 종속의 문제점이 있더라. 종속입니다. 아, 아까 배웠죠, 종속. 아, 그렇게 부분적으로 복합킹 기본키가 결정자가 다른 걸 결정하더라.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한 게 ENF예요. 그렇죠? 자, 그럼 부분 함수 종속 관계 제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나는 ENF는 1NF이면서 그러면서 부분 함수 종속 문제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상황에 이상현상이 또 발생했어요. 왜 이상하지? 라고 봤더니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렇죠? 일단 현상은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1NF이면서 완전 함수 종속. 자,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행적 함수 종속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상하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럼 또 쪼개야죠. 그게 뭐예요? 3NF. 자, 그러면 3NF는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했죠. 그러니까 ENF이면서 이런 문장을 해결하였다. 그쵸? 예. 자, 그럼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결정자가 왼쪽에 있는 거,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 후보키가 아니에요. 후보키도 아니면서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럼 모든 결정자는 후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BCNF 단계를 걸칩니다. 그래서 후복해가 아닌 결정관계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조금 이상현상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치종속관계 제거를 하거나 ONF와 관련한 조인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고급 정규형은 너무나 테이블을 큰 상태에서 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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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를 참조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1, 2, 3NF까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종속에 대한 이해를 하셨는지, 정교화는 왜 하는지, 이해를 이 학생이 잘 했는지, 그쵸? 공부는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가로에 답을 적는 걸로 나오니까 이런 유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가 좀 빠르게 본다면요. 자, 1NF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1NF. 릴레이션이 어떻게요? 원자값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거죠. 보시면 1 정규형은 얘 봤더니 이렇게 칸칸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함수종속 관계를 파악했더니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1NF는 원자값만으로 구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 있는 비릴레이션을 분해를 했더니, 자,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분해했죠? 이걸 1NF 했다라고 하고요. 모든 속성 값이 원자 값이죠?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부분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일단 릴레이션이에요. 자, 그럼 이게 1NF예요. 그러면 1NF 상태에서 얘를 잘 봤더니, 부분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2정규형은요, 1NF인 정규형을 다시 한번 분해해요. 걔도 크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2정규형에는 부분함수 문제가 있어서 제거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건 당연히 원자값이면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테이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유추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종속관계가 있다. 아, 이거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죠? 걔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걸 지금 상황을 완전함수 종속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 지금 이 정규형이니까. 자, 그럼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행적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의 문제를 분해하였더니 3정규형이 되었다. 자, 그렇죠? 학번이 전공을 결정하고 전공이 담당 교수.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학번이 담당 교수를 결정하는 관계가 나오는데, 아, 이걸 이행적 함수 종속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한 거죠. 제3정규형을, 해결을 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해결되어 3정규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진행 단계에서 본 그림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와 해결, 이게 가장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BCNF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에요. 모든 결정자가 결정자가 아니어서 그걸 해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 후보키도 아닌데 어떻게 결정자가 되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가 항상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자, 4정규형은 다치종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치종속을 분해하는 정규형을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치종속의 정의는 함수종속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달리 속성값이 대응되는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되는 종속관계를 얘기하면서 릴레이션 속성이 3개 이상일 때만 존재를 하게 돼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 과목명과 강사 교재와 관련하여서 과목명이 강사를, 과목명이 교재를 결정하는데 강사와 교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 얘를 다치종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정규형은 조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해했던 릴레이션을 합치면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근데 이 조인 종속을 통해서 호복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얘기를 해요. 자, 4정규형, 5정규형은 용어적으로 자, 4는 다치종속, 5는 조인종속이라고는 꼭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은 비정규형 릴레이션에서부터 아, 우리가 이렇게 진행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정규형을 만들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섹션이었어요. 자, 이번 섹션 정규형이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 2 마치고 바로 섹션 3 넘어가면요. 섹션 3는 뷰라는 용어 단어와 시스템 카달로그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시고 뷰는 관점이란 뜻이죠. 크리에이트에서 뷰라는 명령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뷰의 정의입니다. 뷰는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다시 유도해서 만드는 가상 테이블이 중요합니다. 물리 테이블이 아니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만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만든 복합한
가상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 내용의 기본 테이블 중에서 일부를 검색해 보여주거나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 테이블이에요. 자, 근데 뷰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만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뷰를 왜 쓸까요? 보안 때문에. 자, 원래 자료를 쉽게 노출을 하게 되면 수정이나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접근하여서 여러 가지 명령을 관리할 수 있는 걸뷰 관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뷰의 목적은 보안성이에요. 자, 그래서 뷰를, 자,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이상의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셀렉트 프롬을 외열 조건, 3학년 이상인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과 성명을 골라냈죠? 네. 이걸, 그쵸? 예. 네. 뷰를 생성한다라고 하면요. 생성할 땐 크리에이트 뷰 합니다. 그쵸? 예.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DML을 통해서 했던 걸, 자, DML 중에서도 우리가 DCL, 그쵸? DCL과 관련해서 뷰를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앞에서 검색한 결과물이 임시적으로 나올 텐데 이걸 이후에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Create View 해서 자, 뷰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외부에 노출하여서 좀더 안정적인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호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뷰 만들 땐 그냥 쉽게 크리에이트 뷰 했다면 삭제할 때 크리에이트 드롭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리스트릭트 캐스케이드 배우셨죠? 리스트릭트 뭐죠? 제한적인. 그렇죠? 예, 삭제 옵션과 관련하여서 제한적으로 삭제를 중지할 수 있는 거고요.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삭제를 다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롭 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뷰의 특징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원본이 손상되면 뷰도 자동으로 고쳐져요. 일반적으로 셀렉트 명령문과 많이 비슷하고요. 삭제나 갱신, 삽입은 어려워요. 그쵸? 많이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얼터문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드롭했다가 새로 만들지 얼터. 그쵸? 우리가 위에서 크리에이트 뷰, 드롭 뷰만 배웠지 얼터 뷰안 배웠죠? 네. 자, 그러면 용어 시스템 카탈로그. 자,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사전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딕셔너리라 그러죠. 시스템 카탈로그. 카탈로그가 제품 설명서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제품 설명을 어디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하는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 인덱스, 뷰, 제약조건, 사용자 등의 정보들을, 그렇죠? 네,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까지도 파악해서 정보에 대한 정보로 자, 저장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자,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전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자료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는 자료에 대한 자료에 관한 자료죠? 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data about data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어디에? 데이터 사전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이 시스템 사양이 그때그때 SQL문을 실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성격까지 해서 마지막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스템 카탈로그까지 하셔서 여러분이 정규와 뷰 시스템 카탈로그 챕터를 마무리를 하게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잊지 마세요. 꼼꼼한 용어 정리하시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다 맞읍시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